옛날 옛날 한 옛날에 부산광역시 어느 마을에 햄찌를 닮은 귀여운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은 조유리. 유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리는 자신이 꼭 성공해서 가족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7년 정도 피아노를 배우며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피아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집안 사정이 허락되지 않았죠. 결국 유리는 피아니스트란 꿈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유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가수라는 꿈이었죠. 홀로 노래와 춤을 연습하며 당차게 JYP 공채 13기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결과는 탈락! 녹록지 않은 가수로서의 첫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7년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에 재능은 피워내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이라는 각오로 도전했답니다. 처음에는 IOI 위키미키의 최유정 닮은꼴로 시선을 끌었지만 실력면에서는 댄스 38위, 보컬은 37위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리는 소속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인 참가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회차가 지날수록 쑥쑥 성장하는 유리를 볼 수 있었죠. 유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노력하며 데뷔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에는 엄마가 있었어요. 피아니스트를 포기할 때 꿈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파한 엄마를 생각해서 꼭 스스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데뷔가 더욱 간절했답니다.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서울 가는 KTX 교통비도 미안해하며 받은 유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최종순위 15위로 아깝게 탈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유리의 가능성을 알아본 스톱뮤직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듬해인 2018년 프로듀스48으로 다시 서바이벌 오디션에 도전하게 되었죠. 또다시 힘든 서바이벌에 참가하는 만큼 유리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어요. 뭐든 목숨 걸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결의에 찬 각오만큼 고등학교도 중퇴하며 이번에는 꼭 데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차게 출전하여 A등급을 받아냈죠. 하지만 긴장과 부담감 때문인지 곧바로 F등급이 되고 단체 무대인 내꺼야 무대에서 단상위로 올라가지 못하며 인지도가 있음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주변 친구들을 잘 챙기며 따뜻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데뷔 순위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숨겨진 보석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법. 평가 무대를 할 때마다 주목을 받은 유리는 결국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아이즈원으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언제나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 위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하면 된다 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직접 증명한 유리. 아이돌 학교 첫 회에서 보컬 37위였던 학생이 죽겠다는 각오로 노력하여 아이즈원의 메인 보컬까지 되었죠. 풍부한 성량과 고음이 주특기인 유리는 귀염뽀짝한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보이시한 음색으로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아이즈원에서 유일하게 고음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멤버죠. 복면가왕에서 준우승을 할 만큼 훌륭한 보컬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인지 리듬감도 뛰어나서 소울풀한 곡도 잘 소화해낸답니다. 그런 리듬감과 박자감각 덕분에 댄스 실력도 수준급이죠. 팀내 메인 댄서인 채연이도 유리를 보고 춤선이 깔끔하다고 할 정도로 춤을 출 때만큼은 유리의 성실함과 완벽함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면 멋진 보컬과 깔끔한 춤으로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아래에만 내려오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귀여운 반전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비글 동생들인 유진이와 원영이의 주요 타겟이 되기도 하고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페트병에 맞는다거나 원영이의 머리를 턱으로 쪼다가 역습을 당하기도 하고 우메보시가 들어간 주먹밥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무대에 떨어진 꽃잎을 뿌린 게 입으로 들어가거나 무대 위에서 길을 잃는 등 무언가 하찮게 억울한 일들이 유리에게만 일어나 율도맞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덕후몰이에 최적화된 커여운 외모로 혼자 궁시렁대는 것도 팀원들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가볍게 화내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서 유리의 짤들을 보다 보면 엄마 미소를 짓게 된답니다. 특히 몇 안 되는 안경을 쓴 유리인 안경유리. 율랑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키는 크지 않아도 작은 얼굴과 좋은 비율 덕에 다양한 컨셉을 모두 소화해버려서인지 팬들 사이의 커튼 논쟁의 대상이랍니다. 단발머리 무대, 루머 무대에서 보여주는 섹시함과 무대 밖에서의 유리의 귀여움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죠. 저는 아무래도 섹시지 않나.
혜원이와 원영이처럼 대놓고 잘 먹는 타입은 아니지만 조용히 이것저것 잘 챙겨 먹고 있어서 유진이가 조유리의 옆구리라는 조구리 별명도 지어주었어요. 귀염귀염한 행동들로 햄찌유리라고 불리지만 덤덤하게 일어날 일을 하늘에 맡긴다거나 죽을 각오로 서바이벌에 도전하는 모습들에서는 부산 상여자의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특히 아이즈원에서는 예나와 푸듀 첫 공개 때부터 손을 꼭 붙잡고 다닐 정도로 친했어요. 이들의 친목은 첫 녹화 때부터 시작되었죠. 유리가 혼자 내 거야를 묵묵히 연습하고 있는데 폭풍 친화력의 예나가 뚜벅뚜벅 오더니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들이댔고 쭈구리처럼 혼자 연습하던 유리는 당황했죠. 얼마나 연습했는지 서로 물어보고는 예나가 야 그냥 잘래? 가자 라고 하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딘가 오리를 닮은 외모로 기자들조차 헷갈려하는 유리, 예나, 채원이. 팬들은 이 셋을 합쳐 조유리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런 비슷해 보이는 셋 사이에도 나름 치열한 서열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셋 다 너무 애정해서 조유람은 잘 모르겠네요. 눈물도 팀 내에서 제일 많아서 영화를 보면서도 잘 우는데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스타일이라 서바이벌을 하며 힘들었던 일이나 팀에서 메인 보컬을 맡게 되면서 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은비가 혼자 울지 말라고 해준 만큼 팀원들이 유리 혼자 소가리하게 두지 않겠죠?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지금은 일본에서 비웨어로 활동하고 있는 유리. 일본, 한국을 오가며 여러 여자 팬들의 워너비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소설 속 여자 주인공처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 반전의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인소여신 유리는 아이즈원 멤버들 그리고 위즈원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